예, 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해식입니다. 격동하는 동부가 정세. 주변이 다 스트롱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미국은 지금 우파 대통령, 강한 우파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한미 관계가 잘 돼야 되고요. 한일 관계도 잘 돼야 될 텐데.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걱정의 원인이 지금 바로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춘근 박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 전문가고요. 아, 이춘근 박사님 인터넷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셔서 제가 모시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신의 한 수가 오늘 모셔서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너무 그냥 바쁘시고. 예, 아닙니다. 모시기도 어렵고. 예,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우리 배나TV 영상 보고. 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맞나, 국제 정세와. 박사님 얘기만 듣고 그 지도자가 아,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면 뭐 걱정이 없겠어요. 대한민국 금방 선진국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예, 제가 그 뭐 걱정이 많다기보다도 저는 뭐 이제 학자니까 그 우리 뭐 한국 주변 환경 분석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평화롭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뭐 저희들은 뭐 학자니까 아, 그런 그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게 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지금 오늘 우리 신혜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가 격동하는 동북아라는 이런 책을 그 몇 년 전에 쓴 바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책입니다. 격동하는 동북아의 한국 책략. 예. 예. 이 책이 지금 그 100년 동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네네. 그리고 그 책들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요거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앞으로 동북아 정세라든가 그걸 떠나서도 어떤 지적 수준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가 오늘 이춘근 박사님의 이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 책을 한번 읽게 되면 아, 사람들 만났을 때 확실하게 예, 예, 예.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예, 예.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너무 반미 감정이 심해요. 뭐 반미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아. 그 우리 그 육군사관학교의 그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은. 네.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난 하여간 뭐 지난 우리나라 한 역사 한 1000년 잡고서. 네. 뭐 통일신라 이후에. 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은 횟수가 1000번에서 4번 모자릅니다. 아. 996번. 그러니까 뭐 996번. 그냥 뭐 매일 전쟁으로 나를 지새운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하도 난이 잘 두나고 그러니까 밤동안은 살아있는 게 인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는 한국전쟁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평화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전쟁은 안 나고 뭐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침 그 산림출판사에서. 네. 뭐 이게 그 대한민국 정체성 총소라고. 네. 해가지고. 네. 이제 그를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부탁을 받았는데 요 책이 보니까 번호는 두 번째로 돼 있는데. 두 번째. 나오기는 이게 더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 30권이 다 완성돼가지고. 네네. 뭐 이 30권의 세트가 또 어디 뭐 그 전경련인가 거기서 그 시장 경제 대상을 주는데. 네. 제가 가서 또 대표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을. 30명이 다 받기는 못하니까. 제가 책을 한번 정체성 총서를 한번 쭉 올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보시고 자녀분들 또 그 직장에서 또 피곤하신 분들 많겠지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30권 다 사면은. 예. 이승만 동상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예,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 예, 가격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10% 저희가 DC를 또 해드리고 그리고, 예, 예. 게다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한번 아, 이 동상이 정말 그 아주 동입니다. 예, 아주 뭐 무게도 많이 나가고 예. 정말 그 그 유명한 조각가가 하신 거라고 얘기를 예. 들었는데. 예, 예. 어우. 무게가요? 상당합니다. 상당. 아, 아. 상당. 이게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동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아주. 무게가 상당하고 뭐 몇천 년 가도 그대로 있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모양. 저도 지금 집에 예. 하나 있습니다. 아, 이 게다가 이게 또 유명 동상 제작가이신 그럼요. 교수님께서 만드셔서 실제로 이 가까이서 봐도 굉장히 그럼요. 그 품격 있고 가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후대에다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갑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통령의 동상이니까 네. 네. 이 동상을 갑으로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재질과 그런 디자인, 예, 예. 예. 여러분 요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50만 원인데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10% 할인한 가격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아, 예. 정말 가치가 있는 예, 뭐. 동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이 총서를 보내드리면 이 총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격동하는 동부가 한국의 책략은 이충근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이고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낙권으로도 어, 낙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그런 책입니다. 낙권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낙권은 보니까 가격이 8,900원. 네, 이것도 네. 이제 배송료 포함해서 드리고 또 다른 그 서적은 세 권부터 저희가 바로 배송료 없이 이제 보내드리는데 예, 예. 여러분들 꼭 좀 구매를 하시고 예. 특히나 아유 내가 좀 형편 어려워 그러면 이건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대한민국 필독서. 이충근 예, 박사님의 예. 이 격동하는 동부가 책략 이건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예.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보시고 꼭 자녀분한테 이거 봐봐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얼마나 이 책이 합리적인 책인지 한번 보고 느껴봐 라고 예. 줘야 될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진짜 예. 자 박사님 네네 이 격동하는 동부가의 한국 책략 예, 예. 내용은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이 안에 담으셨는데 지금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한국에 대한 이 우리 대한민국에 네. 대한 이 지금 국가 안보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 뭐 바로 일장에 세계 최악의 안보 환경에 처한 대한민국. 일장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지정학하고 역사에서 이제 세계 최악의 안보 환경에 처한 대한민국이라는 그 뭐 참 네. 어려운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구에서 대한민국보다도 안보가 나쁜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 우리랑 그렇죠.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리보다 사정이 좋은 거가 이스라엘 옆에는 강대국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 만만한 나라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옆, 뭐 물론 이스라엘 있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지만은 거기에는 1대1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아. 그리고 거기는 아랍 국가들이 다 힘을 합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랍 사람들이 지중해로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그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옆에 일단은 그 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 이거는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 위에 있는 전쟁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 90%가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전쟁할 확률이 세계사의 평균을 보면은 90%죠. 그리고 나머지가 일본 10%입니다. 네. 그 외에 우리랑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랑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그 두 나라,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중국 밑에 복속돼서 살아가지고 그냥 뭐 복속돼서 살았으니까 뭐 사실은 독립국은 아니죠. 독립국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거가 중국이 망한다며 일본한테 진다며 우리가 저쪽 그 서대문에다 독립문 만들고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사실 독립선언을 했었죠.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독립국을 못했습니다. 중국 밑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런 국제정치가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힘이 늘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죠. 중국도 지금 또다시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됐고 일본은 세계 3위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국가 안보를 보존하는 것은 세계 1위의 국가인 미국하고 동맹이라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랑 정말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 운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뭐 중불나게 이쁜 나라라서 미국하고 잘 지내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일단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 뭐 주로 이제 중국인데 중국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우리 힘으로 100%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거가 최고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이 외교도 하고 동맹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안보를 다 해결하려면은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고 많이 그거는 들죠.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뭐 미국조차도 자기 힘만 가지고 안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동맹을 이제 통해서 예, 같이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금 일단 안보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보 상황이 나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1. 우리의 힘이 제일 셌으면 좋겠다. 2. 한미동맹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안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맨 앞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 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이제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그렇죠.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 그것이 평화를 맨날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면은 아무리 나쁜 평화가 뭐겠습니까? 일본 밑에 깔려 사는 거, 중국 밑에 깔려 사는 거, 북한이 통일하는 거. 그것도 아무리 나쁜 평화에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적화통일도 그 그렇죠. 전쟁 방법 안중에 하면은. 하나죠. 그래서 만약 얘기하는. 이런 거가 이 말이 그럴듯한 말인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항복하자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말이 왜 틀리냐면은 평화하고 전쟁은 같은 레벨의 개념이 아니에요. 평화는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 전쟁은 수단이에요. 근데 목표하고 수단을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쓰면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국민들이 혼동하는 거, 이런 거 틀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가라는 조직은 전쟁을 잘할 때 그것이 국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그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에요. 국제정치학적으로. 그 우리가 그 국가라는 한문 보면은 그큰 네모 바깥에 네모가 땅이란 뜻입니다. 영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속에 조그만 삐개치는 거인데 이게 땅이란 뜻이고 조그만 네모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 이렇게 그 요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창이란 뜻입니다. 창과.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국가라는 것은 창 들고 지키는 땅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현대 국가는 전쟁을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걷는 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못 만드는 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징집과 조세입니다. 징집과 조세. 그거 못 하는 나라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 그거 하는 나라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일부에서 말이죠. 스위스를 얘기하면서 평화를 잘 지키고 있지 않냐. 스위스가 얼마나 군사력 세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 저도 예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도 봤는데 집집마다 총이 있고 아유, 그럼요. 그 집에서 이렇게 관역을 만들어서 집집마다가 이 사격수를 집집마다 총이 있고 스위스는 폭격기 사단이 있는 나라입니다. 폭격기 사단.
그 뭐 누가 감히 공격 못할 나라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영세 중립을 하는 건 첫째,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중립하기. 거기 나폴레옹도 참 넘느라고 고생했고, 히틀러는 아예 그냥 아유 그 돌아가자 그랬고. 그런데다가 또 스스로 셉니다. 스스로 세요. 수소세죠. 그러니까 고슴도치입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사자가 고슴도치를 못 건드리듯이 고슴도치가 된 나라죠. 그 스위스는 가만히 있는데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 그런 말 하면서 대한민국도 이 열강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스위스처럼 국방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아주 환상을 심어줬는데 그렇지. 그러려면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슴도치처럼 이제 뾰족한 칼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죽은 나라들이 얼마나 쉽게 죽느냐를 한번 예, 그뭐 이렇게 나온 지 오래된 책 아닌데, 네. 그 미국의 여자 교수가 국가들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책은 나 죽는 왜 나라들이 죽었느냐를 그쓴 책인데, 이 사람이 1816년부터 그게 나폴레옹 전쟁 끝난 해입니다. 부터 2000년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지구의 나라가 207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7개 중에서 2000년에 보니까 66나라가 없어요. 딱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국가들이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이 교수는 없어진 66나라가 왜 없어졌느냐를 봤는데, 네. 그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50개국이 옆 나라한테 죽은 거예요. 국제정세가 그렇게 썰렁한 건데, 여기에 그 죽은 나라 명단에 코리아도 들어갑니다. 일본한테 죽었잖아요. 그렇죠. 181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번 죽었던 나라입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이게 참그 무시무시한 건데, 이제 만약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이제 통일하면은 이제 이 교수님 다음번 책에 죽은 나라 명단에 북한이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 그렇죠. 사람들은 김정은이는 이 타니샤 파젤 교수의 다음번 책에 죽은 나라 명단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국가 전략을 짤때 국가 전략은 절대로 낙관론으로 짜면 안 됩니다. 그 손자병법 뭐그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전쟁 사상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루 쓸지 100년에 하루를 쓸지 몰라서 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70만 대군인데 뭐 얼마나 작지 않은 병력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는 거가 매일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에 한번쓸 일이 있을까 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죠.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전략론은 비관적인 거예요. 아예 100년 동안에 뭐 99년 364일은 전쟁이 안 나는데 뭐 그게 아니다. 하루 그날 대비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국가 안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있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지켜주겠지 하는 또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싫어하면서도 아예 설마 뭐 이거가 있는 것이죠. 지네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 이런 그런 때도 사실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 우리는 뭐 미국을 무조건 좋다 뭐 이런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미국이 한국이 중요하니까 지키러 온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왜 중요하냐? 그래서 60년 전에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왔을 때는 소련을 막으려고 온 겁니다. 아, 소련을 막기 위해서. 북한을 막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아직도 여기 지키고 있는 거는 이제 소련은 초강대국에서 물려났는데 중국이 무상하는데 이거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북한 그 자체는 미국과 1대1로 맞짱뜨기에는 너무나 꼬마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인 위협으로 중국이나 소련을 생각하지 북한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 중국이나 소련이 더 이상 미국한테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북한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국에 더 있지는 않을 거다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무조건 여기를 막아준다가 아니라
미국도 자기 국가 이익이 다 있는 것이죠. 그 그렇죠. 최근에 와서 자꾸 우리 보고 너네 도수라는 얘기가 미국이 생각할 때 미국은 자기 스스로 당할 나라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립주의로 갑니다. 트럼프가 고립주의가 좀 다른 대통령보다 심한데 그 이유는 미국이 경제력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고 군사력도 뭐 양호하고 특히 그한 200년 쓸수 있는 석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셰일 가스는 셰일가스. 그래서 미국이 모든 면에서 지금 양호합니다. 그 지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 일 모든 일에 개입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사실 그 석유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중동 가서 많이 중동 했죠. 가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별로고 그래서 그 미국의 입장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에이 저것들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가 중요하니까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주 위험하네요, 지금.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면서부터 굉장히 위험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주한미군의 일부를 다시 지금 본토로 빼겠다. 여단이 하나 창건 되기 때문에 뺀다. 옛날 같으면은 그렇죠. 참 그런 생각하기 뭐 어려웠던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뭐 우리가 자료를 더 봐야 되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작년 여름에 쓴그 아주 논문에서 독일에 있는 미군은 뺄 때가 됐다라고 썼습니다. 옛날에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 빼자는 얘기는 감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일본을 지켜야지 미국이 세계 그 패권국 지위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일에서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시아, 한국에 있는 미군 또는 일본에 있는 미군도 서서히 이 생각을 다시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존 미어셰이머라는 아주 그 유명한 교수가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뭐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너무 힘이 막강했을 때 막강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지금 미국이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메르켈 독일 총리 만나갖고 냉랭하고 독일 유럽 총리한테, 네가 지켜 지금 네가 지켜 스스로. 독일도 지금, 메르켈도 지금 약간 무시당하니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 아주 그냥 아주 드러나는 모습 같아요. 그런 걸 그럼 그 보면은요. 유럽 때 지금 우리가 그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 버렸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수상한테 막 소리 질렀습니다. 너네들은 뭐 하냐고? 우리가 너네를 다 지켜줘야 되느냐고? 그리고 국방비가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2%대로 올리라고 GDP에 2%대로 올리지 않으면 영국하고 미국의 특수관계는 없어지는 거라고. 오바마도 막 이렇게 화내고 그랬어요. 근데 오바마까지. 그러면 트럼프는 그게 더 당연하죠.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드 문제 가지고 뭐 국방비 부분을 더 내라, 사드 문제도 좀돈좀 내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사드는 뭐 미국이 이제 돈 내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자기네가 갖고 가 있는 무기를 내라 그러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뭐다 아는데 그 얘기는 아닌데 사드 무기는 그거는 정말 순수 방어용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중국이 뭐 자기네 미사일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를 사드 가지고 요격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일단 그 물리학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정치적으로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결국 한미동맹 쪽으로 이제 끼우니까 그것에 이제 정치적으로 분노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데 어느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는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국가안보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잘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이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 붙어 있어서 그래요. 중국이 뭐 못된 나라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랑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이익이 있습니다. 그 영토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 강대국은 위험한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뭐 미국이 천사라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 영토 이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익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영토 자체가 내 거다 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이 무섭다고 중국군 여기다가 불러다 주둔시키면 아마 결코 안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중국이 무섭다고 일본군이 와서 좀 지켜달라고 하면 언제 철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미군은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겠다고 막 그러는, 그것만 하더라도 이 동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일 덜 위험한 강대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바로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쭉 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치학의 그 파워폴리틱스, 힘의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걸 쭉 썼는데. 어우, 지도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책에는. 이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고, 아주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다고. 네네. 저도 뭐 박사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다시 알게 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쉽게 썼는데, 우리나라 국제정치는 몇 가지 원칙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힘의 원칙. 모든 강대국은 그러니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게 제일 쉽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 힘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하고 할 때 말로 안 합니다. 윽박 지르겠죠. 그렇죠.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그렇죠. 한국 그렇죠. 기업 압박하는 그렇죠. 거 보면은 그렇죠. 미국과는 상당히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그런 행태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또 이제 뭐 그걸 잘 활용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예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잘 활용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맹이 더 나아요. 동맹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제일 센 나라랑 동맹하고 있으면 좀 편해지죠. 동맹이라는 게 친구 관계고 그렇죠. 서로 도움 주는 관계가 돼야 또 친구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고 그렇죠. 또 도움 받으면서도 굉장히 불만만 많고 이러다 보면 친구 사이 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동맹이 지금 우리 그 말씀한 대로 일단은 우호 관계가 있는 거가 이제 동맹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맹의 그 본뜻은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적. 적이. 네, 5만 원입니다. 나왔습니다. 오케이 구글 사진 찍어 주세요. 스페인어로 번역. 도마루나 포토. 오케이 구글과 LG 페이로 더 손쉽게. LG G6. 뜻은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적. 적이. 적이 같은 나라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싫으면 서로 좀 안 맞아도 그렇죠. 같이 힘을 합쳐갖고 그렇죠. 그렇죠. 뒤에 가서 막 얘기도 하고 얘가 맞을 것 같으면 옆에서 말려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친해서라기보다도 적이 같다.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가 적이 있어요. 내가 싫어해요. 근데 우리 신혜식 대표님도 그 사람을 싫어하면 우리가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둘이는 아주 친합니다. 근데 신혜식 대표는 이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 나는 별로 싫어하고 자식이 없으면 나는 동맹 안 맺습니다. 왜냐하면은 싸울 때 내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하고 싸워줘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아, 거꾸로 그치? 생각하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시가 되는. 그러면은 힘 없는 사람은 정말 황당하겠네요. 일본하고 미국 친한 거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쉽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 뭐 한일 동맹, 아 한미 동맹 없어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한미 동맹이 없어지면 그날로 저는 일본하고 한국은 적대 관계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뭐 한국하고 이렇게 그 뭐 사이가 나쁘지만 나쁜 거가 많은데 그걸 다 자제하고 있는 거는 한미 일 그 세 나라가 동맹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일 한미 동맹이 소멸이 된다 했을 때 그때는 뭐 일본하고도 대책이 안 서는 그런 관계로 내려갑니다. 뭐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무역적인 관계가 뭐 무역도 그렇고 영토도 그렇고 영토도 독도 같은 거 독도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특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러죠. 저한테 아 교수님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 한미동맹만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학생한테 너 정말 좋은 말 했어. 네 말 다 맞아. 근데
너가 지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지. 한미동맹이 없을 때 우리 힘으로 나라 지키려면 자네 군대 가서 한 5년은 있어야 될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10년 있어요. 북한 육군은 10년 10년 12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미동맹이라는 그 막강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래도 군대 갔다가 그래도 2년이면 올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것도 줄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저걸 지금 줄인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그 한미동맹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공기하고 물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네. 그걸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야, 진짜 군대 5년 있으라고 그러면은 아, 못 있죠. 암담하죠. 암담하죠. 북한이 그런 거예요. 혼자 뭐 자주국방한다고 저렇게 그 뭐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 대신에 군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선군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군. 그러니까요. 민간인보다 군이 앞서고 밥도 군인이 먼저 먹고 줄도 군인이 뭐 그런 건데 그거는 그 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안전장치가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이 그 전략적 이익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니까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자꾸 뭐 한쪽만 너만 이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또 뭐 이렇게 적대 관계 가지고 그러는 거는 우리나라 안보에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아, 그래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한미동맹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또 한일 관계도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네. 그 요 최근에 자꾸 한 브레진스키 교수라는 사람이 네. 한 요 몇 년 전에 그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서는 그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책도 내가 여기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에. 네. 만약의 경우 미국이 정말 힘을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네. 그때 정말 힘든 나라가 이제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도 엄청나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이 못 도와주는 상황이 네. 되는 걸 가정한 거예요. 그때 한국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하나가 중국 밑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마치 옛날 조선시대처럼 되는 네. 거죠. 그거 우리는 다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과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죠. 일본도 이제 중국이 불안하니까 한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뭐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브리진스키 교수가 그 한일 관계를 알아요. 그래갖고 네. 한국 사람이 그거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니까 일본과 협력을 못하겠다면은 핵폭탄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폭탄을 가지고 스스로 방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핵폭탄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미래 전략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여권에 많고 사드 문제 터지니까 바로 중국과 갖고서는 상의한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네. 말이죠.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 평등 레벨의 동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 다 빼고 하나만 얘기하면 너무 가까워서 안 됩니다. 네. 그게. 아 너무 가까워서. 그 지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네. 힘이 중국하고 같아지기 전에는. 그래서 지정학은 거의 운명적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은 중국이 하려는 대로 끌려다니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파워를 빼고 한국과 중국 딱 두 개만 놔두면 지금도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야, 이런 상황을 모르고 중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압박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네, 정치인들 달려가고 네. 중국에 가서 머리 숙이고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저는 걱정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하니까 얘네들이 머리 숙이네. 내가 발로 차면 이제는 땅바닥에 기겠네. 이렇게 나오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한중 관계 요 책 쓴 다음에 제가 예. 그 미국하고 중국이 다툴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책을 한 건 사실 또 썼습니다. 아, 그 책도 한번 소개를 나중에 해 주시죠. 그거 뭐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주문해 주시면 요거 한 권도 그대로 나가고요. 아까 또 한참 보여드린 이 정체성 총서도 여러분들께 판매가 되는데 저는요 이 책 딱 보면 생각되는 게 한 권 살 게 아니라 한 세 권. 여기 있는 책들이 아주 그 다
좋더라고요. 예, 다 좋고 요 책 같은 경우는 한 권을 사신다 그러면 세 권 정도 사서 하나는 비치해 놓고 어. 세 권을 딱 놨다가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외교 관계 얘기하면은 하나씩 어. 빼갖고 야, 이거 가져가서 보고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분들 드문드문 봤습니다. 예, 많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어, 사실 친구들끼리 뭐 만나서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뭐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친구한테 그냥 어. 그 어떻게 보면 술 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야 오늘은 밥 한 끼 먹고 술 먹지 말고 이거 그냥 선물해 줄게 하면 딱 보고 와 그 보고 난 뒤에 정말 다음에 만나서 토론을 하면 더 좋은 그렇죠, 토론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자녀한테도 이거 보게 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내용이요 제목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용은 말이죠 그림도 좀 넣고 지도도 넣고 해서 또 박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아주 쉽게 네, 그냥 뭐 해놓으셨어요. 그 강의하는 식으로 써가지고 술술 읽을 수 있게 예, 뭐 예. 논문식으로 쓰, 뭐 뒤에 뭐 각주 같은 건 달았습니다만은 그 뭐 예. 참고 안 하고 그냥 쭉쭉 읽어도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써요. 모르면 너무 어렵게 써갖고 읽다가도 이게 이 말이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 드는데 이거 이 책을 읽게 되면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열리는 듯한. 이거 좀 예. 그냥 뭐 확 쪄지는 듯한 느낌. 예, 이거 국제 정치의 1번 원칙을 쓴 겁니다. 그 원칙은 원칙을 알면은 다른 거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과 이 대한민국의 동맹이 어려운 이유는 지정학적 관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 이건 쉬운 그러니까 말이면서도 확 우리, 들어와요. 그 근데 그거 우리 공부 안 해도 아는 거가 원교 근공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원교 근공. 네. 먼 나라하고는 먼 나라하고는 교류를 하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싸운다. 그게 중국의 그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 때 나온 얘기거든요. 원교 먼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전쟁한다는 게 이게 국제정치의 3000년짜리 진리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원천적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동맹은 싸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가 동맹 맺는 거지. 틈만 나면 싸울 가까운. 틈만 나면은 뭐 이익이 충돌하는 나라는 동맹 맺기가 나쁘죠. 그래서 그 프랑스도 예.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본질적으로 친합니다. 멀잖아요. 뭐니까? 프랑스는 항상 독일하고 싸우거나 가까운 영국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주로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다 거리. 예. 아주 거리. 중요한 개념이죠 국제 정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렇죠. 경계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일본도 경계할 월남 같은 나라 있죠. 보세요. 베트남. 네. 베트남은 중국이 제일 오히려 중국이 쩔쩔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약소국인데 최근에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났을 때 네.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다 베트남한테 유리하게 결말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 네. 대단하냐면은 한 몇 년 전에 그 베트남 앞바다, 그 중국은 또 지 앞바다 그래요. 예. 뭐 결국 같은 나라 앞바다니까 거기에 그 석유를 캔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추를 하는데 그거를 중국이 와서 막 그 시추 하는 그 파이프를 막 끊어뜨리고 뭐 가위로 자르고 그랬어요.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뭐 분노해가지고 막 야단이 났는데 예. 베트남의 그 92세 된 그 예비역 장군이 나와서 베트남 사람은 전부 총 들고 북경까지 공격하자라고 텔레비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중국이 그냥 양보하고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아, 세게 나가니까. 세게 나가니까. 그 세게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그 합의. 그럼요. 여론 그럼, 이런 그럼, 게 중요한데. 그렇죠. 아, 참 아시겠지만 천안함 사태 터지고 나서요. 그렇죠.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 구호가 나오니까 그 뒤에 지방선거가 그렇죠. 당시 그렇죠. 한나라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그런 것도 썼습니다. 에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데 그게 바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레온 트로츠키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선생님은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은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죠.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전쟁에 관심 없어 그러는데 해도. 전쟁은 바깥에서 아, 이 친구 전쟁 못 하는구나 그러면 전쟁하는 걸 일으키는 겁니다. 아 진짜. 그게 역설적인 것이죠 역설. 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평화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전쟁론 평화론에서 제일 유명한 그 역설적인 교훈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 있죠. 베제티우스라는 로마 사람이 한 말인데 전쟁을 원하거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이라는 그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If you want peace, then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기본이죠. 또 이런 말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 그렇죠. 싸울 줄 알고 그렇죠. 또 그런 마음의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도 지키고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뭐 이런 아니다. 그 유명한 그게 뭐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다 알면서도 예.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뭐 북한을 응징하자 말로는 했는데 그렇죠. 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니까 그렇죠. 바로 다 그냥 그렇죠. 야당을 찍어서 그때 여권이 뭐 참패한 그런 기억이 나죠. 예. 네. 지금 그게,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이제 도를 넘어서 뭐 연방제로 가도 통일은 통일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이거 교육을 해야 되고 네. 또 올바른 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뭐 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전쟁 나고 뭐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지금 뭐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고 또 뭐 그런 지식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뭐 제가 그 격동하는 동북아 이 책이 예, 예. 그냥 뭐 국제정치학 이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 이론에는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다라고 쓴 것이죠. 뒤에 가면 다 그 책략도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하는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다투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는 경제를 하고 미국하고는 안보 의존하면 되는데 둘이 정말 심각하게 싸울 때는 그때 한 편을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친미주의자니까 미국 편에 쓰자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국제정치학적인 점당은 이길 편입니다. 이기는 편. 이기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력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거의 압도적인 학자들이 미국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인지 냉정하게 따지고 냉정하게 따져보고요. 또 우리의 손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익을 잘 계산해서 네. 옆 편에 서야 되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그 국제정책의 가장 밑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조금 플러스가 되면은 도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쪽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근데 저게 참 그 워낙 그 절절하다 보니까 정말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기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도덕적인 측면까지 본다면은 그 민주주의 자유국가 이런 네. 나라랑 편이 돼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서로 시장 경제를 잘 공유할 그렇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죠. 동맹이 돼서 평화도 지키고 또 발전도 하고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최근의 모습이 너무 걱정돼서 그렇죠. 박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좀 후반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예. 한미동맹 예, 특히나 최근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배치했냐 말았냐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막 심해져서 뭐 국방부 장관 뭐 불러놓고 왜 썼냐 말았냐 이런 논란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다 나온 얘긴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거는 뭐 국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미국에서 봤을 때 그렇죠. 혹시 이 논란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걱정돼요. 일단 뭐 그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어떤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의사소통 과정에 그 무슨 오해 부분이 있는가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기는 합니다. 언론에 다 이렇게 나왔고 그게 이제 세트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 한 포대 그러니까 어느 군대든지. 그 단위가 있습니다. 뭐 소대는 40명, 뭐 분대는 뭐 8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드 1개 포대는 그 우리 트럭에다가 그 이 미사일 그 8발씩 그러니까
68이 48에서 6개가 한 포대입니다. 한 포대. 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2개가 오고 이제 4개는, 4개도 온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 보고 과정에서 4개가 온 거, 4개가 한 포대니까 왔을 텐데, 2개는 일단 배치를 해놓고, 그 4개가 더 있다 하는 데서 이제 무슨 뭐, 그 의사전동 과정에서 무슨 혼란이 생긴 건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6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어. 아, 그런 걸 보면요. 군대 갔다 온 분인데 잘 모르나 보. 저도 이제 군대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한 중대, 대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무기 체계라는 게 그렇죠. 한 중대가 갔을 때 유용한 체계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한 대대가 움직였을 때 유용한 작전이 있는데 기본 최소 단위는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에 통신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하는 그렇죠. 뭐 물류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묶여야지만이 정상 가동되는 그렇죠. 거지 한 뭐 두 개만 배치해 놓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어떤 거기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그 단독 행위가 아니라 합동적인 행위 그렇죠. 혼자서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때가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의 그 아주 고전적인 법칙이 1대1로 싸우는 건 전쟁으로 안 쳐요. 적어도 이 팀으로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그 한 중대나 이 분대 단위가 다 온 거잖아요. 단위가 그래. 있는데 그 사드 포대는 뭐 그건 이제 그 편의상 작전상 이제 다 생각해서 요거를 여섯 이거 그러니까 이 포병이 보통 그 여섯 대가 그 한 팀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럼 대대장이 왔다. 중대장이 그치. 왔다. 그러면 그 팀이 딱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야 너 분대장만 미국 가라 뭐 한국 가라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드를 뭐 저도 이제 알기로는 여섯 개. 그래서 그 미사일 개수는 48기. 거기 한 개인데 일단 처음에 두 개는 지금 뭐 갖다 배치를 했고 그 이제 나머지가 한 팀인데 그 네 개가 더 온 거를 그 소통 과정에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아직 구체적인 건 몇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6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들도 국내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다. 이런 게 다 미국에 들어갈 거고. 아, 6월 달에 뭐 잘하기를 뭐 잘하기를 뭐 기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를.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저는 둘의 그 표정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앞으로 또 향후 한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 뭐 김정은 북한을 빨리 저 집단을 빨리 그 해소시키는 것이 제일 뭐 한반도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총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책 뭐 그냥 그 아주 쉽게 그 원칙을 몇 가지 썼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아, 국제 정치는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 국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이 나라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국가 이익이 뭐고 그 지금 관심거리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될까 이거를 옛날 그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나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그 역사랑 지금 역사를 좀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그 좀 비교해 보기도 했고 우리가 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소망을 이 책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충구 박사님의 격동하는 동북아 한국의 책냐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지만요. 이게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책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요. 탁탁탁 들어맞고요. 이거 읽어야지만 그래도 신문 한 줄 보면서 아 이 기자가 잘못 썼구만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필독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문을 부탁드리겠고요. 뭐 신의 한 수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아마 큰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또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은 네, 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 뭐, 단순한데, 또 아주 심플한데, 이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너무 어려운 곳에서 찾고 있고, 또 이 어려운 곳에 찾다 보니까 자꾸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끌고 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미국이라면 그저 그냥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 시민사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뭐 뻔한 거죠. 중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면 2조 500년 역사를 보게 돼도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위기고 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적 의중을 어떻게 모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여러분들 꼭 박사님의 책을 구매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소개를 해주십시오. 한 세 권 정도 사셔갖고 착 이렇게 나눠주면 받는 분은 아마 큰 도움이 됐다고 나중에 오히려 한 10배로 술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